이 그래프에는 위, 아래 점이 총 6개가 있고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선이 9개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선들을 잘 풀어서 선끼리 겹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8개까지는 어떻게 그리겠는데 9번째 선을 그리려고 하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이 그래프는 평면에 선끼리 겹치지 않게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누군가 너가 처음부터 잘못 그려서 그래, 잘 그리면 가능할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면 답하기 곤란하겠죠? 실제로도 이 그래프를 평면에 그리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를 명확한 논리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평면 위에 선이 겹치지 않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 영어로는 플레이너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그래프에 선이 점에 비해 너무 많으면 겹치지 않게 그리는 게 점점 어렵게 되겠죠. 평면 그래프면 선이 아주 많을 수 없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선의 개수가 3배의 점의 개수 빼기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점이 5개인 완전 그래프가 평면 그래프일 수 없는 사실을 이 부등식을 통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같은 논리를 이 그래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번엔 선의 개수가 9개고 점의 개수가 6개라서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부등식만 가지고는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다른 논리가 필요한데요. 평면 그래프이면서 그래프에 삼각형이 없다면, 삼각형이라고 하면 길이 3인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삼각형이 없다면 점의 개수가 조금 더 작은 상한을 가질 수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평면 그래프이고 삼각형이 없다면 선의 개수는 점의 개수 곱하기 2 빼기 4보다 클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에서 삼각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지 보면 9가 8보다 크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그래프는 평면 그래프일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그래프가 왜 삼각형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그래프를 보면 위와 아래가 나누어져 있죠. 위에 있는 점들끼리는 엣지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점들끼리도 엣지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점들을 두 집합으로 나눌 수 있어서 선이 두 집합 사이에만 존재하는 그래프를 이분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 이분 그래프의 특징은 홀수 사이클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클이려면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그 점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려면 짝수번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시작했다면 아래 위 아래 위를 반복하다가 위로 와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홀수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삼각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적용한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평면 그래프이면서 삼각형이 없으면 엣지의 개수가 2v-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평면 그래프이기 때문에 평면에 잘 그렸다고 하고 각 영역에 대해서 그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엣지의 개수를 다 카운트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더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평면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영역 R1에 대해서는 4를 세고요. R2에 대해서도 4를 세고 R3에 대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을 셉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을 다 더한 값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보면 영역의 개수가 F라고 했을 때 4F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F개만큼의 숫자를 더하는데 각 숫자가 4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각 영역은 3개 이상의 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삼각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사이클이 4개 이상의 선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더한 숫자를 각 엣지에 대해서 보면 각 엣지가 몇 번씩 카운트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각 엣지는 2개보다 많은 숫자의 영역에 걸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많아봐야 2번 카운트 돼요. 그래서 엣지의 개수의 2배를 곱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따라서 F가 2분의 1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연결된 평면 그래프에 대해서 점의 개수 빼기 선의 개수 더하기 영역의 개수가 항상 2가 된다
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어요. 이걸 오일러 포뮬러라 그러고, 왜 이게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믿고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구한 부등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f 대신에 2분의 1, 2를 대입하면 더 숫자가 커지겠죠. 그리고 이걸 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봤던 3v-6이라는 선의 개수의 상한보다는 조금 더 빡센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삼각형도 없는 평면 그래프라면 선의 개수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래프에 대해서 보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래프는 평면 그래프일 수 없다. 즉 평면 위에 선을 겹치지 않게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2분 그래프 중에 두 파트 사이에 모든 가능한 선이 다 있는 그래프를 완전 2분 그래프라고 하고, 그래프 이론에서는 K sub MN 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는 K33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K33이 왜 평면 그래프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증명해 보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